오늘은 성모승천 대축일 난미사입니다. 입당선가 259번입니다. 하늘나라에 홀로 올림 받으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형제자매 여러분 거룩한 미사를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하여 우리의 잘못을 반성합시다. 오늘은 성모님의 성천축일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셔서 하늘나라에 계신다는 이론입니다. 모든 어머니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 새롭게 도청하면서 또 앞서간 우리 육친의 어머니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성모님 성천축일 미사 봉헌하도록 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내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티없이 깨끗하신 동정녀이시며 성자의 어머니신 마리아를 하늘로 부르시어 그 육신과 영혼이 천상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으니 저희도 언제나 하느님을 그리워하며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느님의 궤악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아기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크고 붉은 용인데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었으며 일곱 머리에는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여인이 해산하기만 하면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이제 막 해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지켜서 있었습니다. 이었고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산의 아이는 쇠 지팡이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뿐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아이가 하느님께로 그분의 어자로 들어올려졌습니다. 여인은 광야로 달아났습니다.
거기에는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처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느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와 그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피러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 오른쪽에 서 있나이다. 임금님이 너의 미모에 사로잡히시리라. 임금님은 너의 주인이시니 그분 앞에 엎드려라. 기쁨과 즐거움에 이끌려 임금님 궁전으로 들어가는구나.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왔으므로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만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이들입니다. 그러고는 종말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과 권능을 파멸시키시고 나서 나라를 하느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잡아다 놓으실 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멸되어야 하는 원수는 죽음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알렐루야. 성모 마리아 하늘로 오르시니 천사들의 무리가 기뻐하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즉카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 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는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시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발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를 드러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요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갑자기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또 젖었던 지구가 이제 좀 말라지겠죠. 그래서 땅 속에 있는 모든 물들이 요동을 칩니다. 우리 신한성당은 이렇게 매립지를 매권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초공사를 열심히 했는데도 이 밑에 수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짜투리탕을 메웠기 때문에 그 위에 성당이 지어져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하에 습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사제관 수녀원에는 수맥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수녀님들 대단히 고생하실 겁니다. 보좌신부님은 아예 나오지를 않죠. 마스크 꼭 끼고. 수맥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 모든 물은 햇빛을 받아야 건강한 물이 된답니다. 물도 생명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땅 속에 오랫동안 갇혀 있으면 땅 속에도 여러분 강이 흐른답니다. 이걸 우리가 지하수라고 그러죠. 뭐 조그마한 물줄기가 가는 게 아니라 한강처럼 어마어마한 물줄기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줄기는 딱 흐르니까 괜찮은데 한 곳에 고여 있으면은 이게 몇 년이 지나면은 햇빛이 그리워서 태양아 나 여기에 있다 하면서 강렬한 에너지를 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맥이라는 거죠. 그래 이게 사람 몸에 영향을 끼친다.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가장 합리적인 해설이더라고요. 어떻든 우리 성당이 지금 이렇게 습기가 많아가지고 지하가 많이 젖어 있습니다. 이렇게 강렬한 태양이 와서 올여름에 이런 거를 다 말려버리면 또 밝은 그런 건물로 돌아가겠죠. 자, 오늘은 성모님의 성천 축일입니다. 도대체 이 축일의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 짧은 시간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 초대교회에 굉장한 논란이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것은 확실한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느님이시다. 아니다. 오직 뛰어난 인간일 뿐이다. 이 이론이 초대교회를 괴롭힌 가장 큰 이단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우스파 이론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종식시켰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동로마의 모든 주교님들을 모아서 325년입니다. 지금의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곳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때 이름은 니케아입니다. 이 니케아라는 곳에 모여서 토의를 시켰습니다. 장장 180일 동안 회의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인간 예수님의 어머니시니까, 그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니까 하느님의 어머니도 되신다. 이런 이론이 확립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에서 그를 순순히 받아들였느냐? 그건 또 아니었어요.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느님의 어머니는 좀 그렇다. 그리스도의 어머니까지는 인정하겠는데, 아니 그러면은 하느님의 어머니라면은 예수님 성모님도 하느님 아니냐? 이렇게 해서 또 논란이 되고 분열이 왔습니다. 그래서 테오도시우스,
이세라는 황제가 다시 공예를 소집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상 세 번째 열렸던 에페소 공예예요. 여기에서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확증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로 계신다는 교리를 신조로서 크레딧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신조로서 선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종식이 되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모님에 대해서 이론적인 여러 가지 학설을 제기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인류 역사가 1000년이 지나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 잡습니다. 1000년 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면은 그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이 걸어가야 하는 길인 것이죠. 하물며 200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성모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론을 제시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역사적으로 성서적으로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적으로 고백한다면 그 어머니 마리아께서도 인간의 미래를 위해서, 인간의 고통을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염려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인류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선입관 없이 하늘에 계신 어머니 성모님이라고 부릅니다. 역사 안에는 수많은 종교가 나타났지만 그리스도교는 여성의 위치를 가장 합당한 위치로 옮기려고 애썼습니다. 남성 우위 시대에 기록된 성경이지만은 많은 부분에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대부분이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시로 페니키아의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이 걸렸는데 예수님에게 와서 내 딸아이의 귀신을 좀 몰아내 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그대는 이방인이 아닌가, 나는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기적을 베풀 수 없네. 그렇지만 그 여인은 겸손되이 그랬죠. 자녀들이 먹다 버린 땅 음식은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절하는 그런 기적을 저희 딸아이에게 주십시오 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이 공간복음에 등장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이었죠. 성모님의 성천축일, 하늘의 어머니께서도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시겠냐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겨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모님의 성천축일을 맞이해서 하늘의 어머니에게 뭔가를 청해야 합니다. 성모님의 성천축일은 그런 날이에요. 교회가 공적으로 뭔가를 어머니에게 청합니다. 모든 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가? 무엇이 내 마음을 흐트리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잃으면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의 한복판에 서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면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교우 여러분,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허무하니까. 그것이 바로 도박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놀랍게도 권력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이, 물질에 수많은 것을 치신 사람들이, 지식을 향유한 지식인들이 성적인 쾌락에 중독되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마음의 평화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하늘나라의 어머니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잘 되기를, 신앙인인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에게 청해야 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평화의 어머니시죠? 내 마음이 평화스러우면은 모든 것이 좋게 보입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이 평화스러우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적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남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고 싶지 나쁜 말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오늘 2020년 8월 15일 하늘에 계신 인류의 어머니신 성모 마리아님께 다시 한번 간절하게 마음의 평화를 청해야 할 겁니다. 오늘은 또 한편 광복절입니다. 역사적인 평가는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광복이라는 말이 빛을 되찾았다. 이 복자라는 것은 돌아올 복자죠. 회복할 복자, 뒤집을 복자, 그런 뜻입니다. 빛을 되찾았다. 아직도 광복의 대상이 일본 문화일까? 일본일까? 그건 아닙니다. 벌써 지나갔죠. 1945년인데 7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일본일까? 어리석은 겁니다. 교우 여러분, 광복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어쩌면 이렇게 광복절이 성모님의 성천축이라고 똑같아졌을까? 우리 민족에 던져주는 성모님의 또 다른 선물입니다. 빛을 되찾아라는 것이죠. 마음의 빛을. 오늘날 우리 사회가 너무 멍청해졌습니다. 지도자들이, 어른들이 공부하지 않습니다. 책 읽지 않습니다. 열을 내서 정말 이야기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텔레비가 이야기한 것,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텔레비전이 나왔습니다. 흑백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거워했습니다. 연속극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모였죠. 그러다가 70년대, 80년대로 오면서 텔레비전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바보 상자라고 했습니다. 너무 많이 보지 마십시오. 바보가 됩니다. 어떤 바보냐? 허무한 바보입니다.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 쇳덩어리, 핸드폰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 가지고 다닙니다. 젊은이들도. 바보 장난감이죠.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신부님들이 그것을 보고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저 절망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부님인데 게임을 하고 있다니, 그걸로. 그거를 통해서 정보를 찾는 것, 그거는 좋습니다. 허무해집니다, 교회 여러분. 텔레비전, 핸드폰 멀리 하셔야 됩니다. 성당에 기도하러 오고 있는데 그것을 호주머니에 넣고 왔다. 그러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신부님. 그때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중요한 전화가 주님께서 커버해 주십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는 아버지신 하느님, 어머니신 성모님, 내 인생을 좌우하신 그분께 말씀을 드리러 오는 것이죠. 축복을 주신 것에는 감사를, 고통스러운 일을 주신 것에서는 왜 그 고통스러운 걸 주셨는지 의미를 물으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을 얻어나가는 것이죠. 그래도 저는 버릴 수 없습니다, 핸드폰을. 그러면은 무음으로 하세요. 매번 했을 자가 말을 하는데도. 오늘 성모님의 성천주일, 그리고 우리나라가 새로운 곳으로 나가자고 이름을 광복절이라고 지었습니다. 정말 내 자신이 이제 빛을 되찾아야겠죠? 빛을 되찾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밝아져야 합니다. 자식 때문에 어두워졌다면 자식 탓이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남편 때문에 나는 어둡다. 남편 탓이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아내 때문에 내가 어둡습니다. 아내 탓이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정부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어둡다. 누구 탓입니까? 내 탓입니다. 내가 밝으면은 모든 것이 밝게 보입니다. 내가 밝으면은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밝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이 광복절이에요. 하늘에 계신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셨기 때문에 인류의 어머니가 되셨고, 세례성사를 통해서 신앙인이 된 나도 감히 그분을 어머니라고, 성모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에 계시는 그 어머니에게 오늘 우리는 밝음을 느끼게 해달라고, 빛을 주시라고, 마음의 평화를 주시라고, 그래서 정말 내가 밝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그런 밝음의 은총이 정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려주시기를 함께 청하면서 오늘 미사 열심히 봉헌하도록 합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형제 여러분, 성자의 어머니를 하늘로 돌려올리신 하느님 아버지를 찬미하며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바람을 나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희망이신 주님, 성모 성천 대주기를 지내는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교회가 희망의 표지가 되어 주님께 믿음과 희망을 두는 이들이 받을 영광을 미리 보여주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샘이신 주님, 성모 승천 대축일에 광복의 기쁨을 기다리는 저희를 살펴주시어 언제나 주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며 남북이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애국 선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의 주님, 조국의 강복을 위하여 소중한 목숨을 바친 이들을 굽어 살피시어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생명을 바쳐 지킨 고귀한 가치를 모든 이가 배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사제직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체의 주님,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고자 애쓰는 저희 본당의 모든 단체에 강복하시어 사랑과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며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오늘 성모님의 성천주기를 맞이해서 저희 모두에게 밝은 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기쁨을 갖고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예물공원 있습니다. 예물 준비 성가는 219번입니다. 온누리의 저하는 찬미 받으세요. 주 하느님,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의 제물을 받아들이시고 하늘에 오르신 지극히 복되신 동성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 마음이 사랑으로 불타올라 언제나 주님을 그리워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오늘 하늘에 오르신 분 하느님을 낳으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완성될 주님 교회의 시작이며 모상으로서 세상 나그네 길에 있는 주님의 백성에게 확실한 희망과 위안을 보증해 주셨나이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의 아드님께서 동정 마리아 몸에서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에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이 무덤에서 썩지 않도록 섭리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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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주교 콘스탄틴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도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리다. 성체성가 163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구원의 성사에 참여하고 비오니 하늘에 오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도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영광과 함께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견성가 249번입니다.